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8주 동안 벨리댄스를 함께 할 청담 안정현 아트 벨리댄스 학원의 부원장 임정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벨리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기 전에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될 건지 잠깐 우리 수업 목표를 설명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벨리댄스는 여러 가지 구분 동작이 있어요. 상체와 하체를 구분해서 쓰는 상체 동작, 그 다음에 하체만 따로 움직이는 하체 동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본 동작들이 아주 여러 개 있고 그 기본 동작들을 합쳐서 콤비네이션 동작으로 또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8주 동안은 그런 기본 동작을 하나씩 처음부터 쉽게 나눠서 우리가 간단하게 안무도 하고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8주가 지난 다음에 아 이제 벨리댄스를 출 수 있겠다 이 정도 되시면 그 다음에도 계속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벨리댄스는 어느 나라 댄스예요 하면 많은 분들이 인도 춤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인도 춤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기원 전에 발생한 춤입니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춤으로서 복부 벨리를 움직여서 하는 춤이고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서 동양의 춤 오리엔탈 댄스 그 다음에 벨리 댄스로 이름이 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벨리를 시작하기 전에 복장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벨리 댄스는 그냥 흔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복부를 상복부, 중간배, 아랫배 나눠서 그 다음에 배배도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부가 보여야지 여러분 잘하시나 볼 수 있거든요. 조금은 쑥스럽더라도 딱 붙는 옷, 딱 붙는 옷이나 좀 저처럼 복부가 보이는 옷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쉼이라는 동작을 오늘 배울 건데 자 벨리댄스 하면 이렇게 막 흔들거리는 복장이 있으면 우리 몸이 잘 흔들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잘 안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은 힙에 찬다고 해서 힙스카프인데 여러분 집에 우리 식탁 테이블보나 아니면 전화기 밑에 받쳐놓은 그런 예쁜 테이블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뭐 무늬가 없거나 이렇게 달려있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 그냥 허리춤에 두르시고 딱 붙는 바지 우리 조금 민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힙 매서 서해부 좀 가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은 힙스카프입니다. 힙스카프를 해야지 우리 힙스카프에 소리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짤랑짤랑 그거를 짤랑짤랑 소리가 엄청 많이 나면은 크게 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요가복이나 필라테스복 입고 수업을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벨리하는 맛이 좀 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쉬미 동작 그리고 가슴 업 다운 동작 그리고 업다운 동작을 이어서 서클 동작을 배울 거예요. 먼저 벨리댄스 하면 여러분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막 하시는데 이거는 트위스트라고 다른 동작이고 우리가 오늘은 골반을 위아래 무릎을 앞뒤 앞뒤 해서 결국에는 배꼽을 흔드는 쉬미 동작을 배울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동작 이름은 쉬미입니다. 쉬미 쉬미에는 여러 가지 쉬미가 있어요. 가슴을 흔드는 가슴 쉬미 또 힙을 좌골을 위아래로 흔드는 힙 쉬미 그 다음에 이 힙 쉬미를 까치발 들고 발가락으로 땅을 뒤져서 하는 추추 쉬미 그 다음에 무릎을 다 앞뒤 앞뒤 움직여서 하는 정 쉬미 이집션 쉬미라고 하는데 오늘은 정 쉬미를 배울 거예요. 자 하는 방법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1자로 발을 펴시는데
주먹 두 개가 들어갈 만큼 내 어깨 너비보다 작게. 그렇죠. 11자로 쓰셔야 되고. 자, 우리가 무릎을 하나하나씩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무릎을 펴면 왼쪽 무릎이 구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을 펴면 오른쪽 무릎이 구부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 반복, 반복.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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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쉬미를 할 수 있죠. 아주 쉽죠. 이렇게 흔드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무릎만 앞뒤 앞뒤 했더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우리 갈 때 우리 달리기 할 때처럼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무게중심은 아까 우리 어깨 내리고 가슴 업하고 배 인한 상태에서, 그렇죠, 꼬챙이가 정수리에 딱 꽂혀 있다고 생각하고 무게중심을 약간 발꿈치 뒤로, 발꿈치로 옮기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발바닥을 전혀 바닥에서 떼지 않은 상태로 뒷무릎으로, 뒷무릎으로 뒤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뒤로, 뒷무릎으로 벽을 때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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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이걸 빨리 하면 이렇게 쉬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리듬 음악을 틀 거예요. 우리 리듬 소리에 맞춰서 무릎을 앞뒤, 앞뒤로 움직이실 건데 빠르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느낌? 무게중심이 발꿈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이렇게 떼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발가락을 들어서, 발가락을 들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듬 음악 주세요. 자, 어깨 내리고 가슴 업. 자, 팔은 발꿈치 약간 구부려서 골반 옆으로 손바닥 넣을게요. 무릎 앞뒤 앞뒤.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힘있게 엉덩이 밑에 힘주면서 무릎 펴는 쪽에 다리, 엉덩이 밑이 힘 들어가야 돼요. 자, 뒷무릎으로 벽을 때린다 생각하시면서 원, 투, 원, 투. 자,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가슴 업. 배 힘주고 원, 투, 원, 투. 아, 화정원님 잘하시네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자세 좋아요. 자, 이번에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박자 시작.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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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른쪽과 왼쪽이 균일하게.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오른쪽만 두 번 하실 수 있고 왼쪽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장현주님도 아주 열심히 하시네요.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준비 시작.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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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쉬세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 다리가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여기가 두 번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움직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여기도 상체도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상체,
벨리댄스는 상체와 하체 분리, 아이솔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어떻게 고정시키고, 고정시킬 때는 어떻게 어깨 내리고 가슴목 아랫배 인, 아랫배 인 힘 줘서 힘준 상태로 무릎을 앞뒤 앞뒤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포스처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저희 청담 아트밸리 댄스에서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캐릭터가 인어공주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인어공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분도 계시지만. 자, 인어공주가 왜 가장 아름다운 캐릭터일까요? 인어공주 가는 목, 풍만한 그 가리비에 감싸진 가슴, 그 다음에 잘록한 허리, 그 다음에 인어 꼬리로 이어지는 골반, 그 다음에 그 지느러미에서 나가는 아름다운 곡선이죠.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체 어깨 내리고 가슴 업 하는데 우리 가슴을 그냥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갈비뼈 이따가도 설명해 드릴 텐데 갈비뼈 자체를 들어 올린다 생각하세요. 갈비뼈 자체를 들어 올린다. 그러면은 가슴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들어 올리면 더 풍만해지고 허리는 잘록해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왼쪽의 무게중심, 이거는 오른쪽 왼쪽 바꿔도 상관없어요. 왼쪽의 무게중심 해서 그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골반 라인 있죠? 한쪽으로 만들 거예요. 한쪽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자, 쭉 무게중심 이동하고. 자, 이 상태에서 다리가 벌어져 있으면 안 예쁘겠죠? 자, 허벅지를 안으로 갖고 와서 그렇죠. 허벅지 안쪽에 힘주고 무릎 닫아서 발끝은 자, 몸 앞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우면 안 예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발 옆선, 옆선을 지그시 눌러서 인어 공주 지느러미 끝처럼 지그시 눌러서 포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눌러서 가면 골반이 더 나올 수 있죠. 이게 인어 공주 라인. 마지막으로 팔은 쭉 누가 양옆을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는데 이때 그냥 팔만 대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어깨 사이 날개뼈 그렇죠. 날개뼈 모아서 겨드랑이를 든다 생각하시고 쭉 뻗으면 곡선이 안 나오죠? 이때 여기 한 움큼에 물을 담는다 생각하시고 이 정도만 팔꿈치를 구부리시고 손가락은 펼치면 안 예쁘죠? 모아서 떨어지지 않게 손목에 살짝 힘을 줍니다. 이게 인어공주 라인. 아셨죠? 자, 다시 복습. 반대. 어깨 내리고 가슴 아랫배 힘 주고 오른쪽에 무게중심 두고 그렇죠. 왼쪽 허벅지 모아서 엄지발가락 옆선 눌러서 골반 더 라인 뺀 다음에 팔 날개뼈 모아서 팔꿈치 살짝 이게 인어공주 라인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상체 다시 고정한 상태로 쉬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미 음악 선생님 주세요. 쉬미 음악에 맞춰서 우리 계속 쉬미 한번 해볼게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자, 아까 배운 자세. 그렇죠. 배 항상 힘주고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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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 팔꿈치 내려서 자, 팔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다리는 강렬하게 앞뒤 앞뒤 원투 원투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저 따라서 왼팔 내려가서 위로 오른팔 내려가서 위로 자, 손목 크로스 발꿈치 벌리면서 아래 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자, 이제 천천히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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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손 내려서 원, 투. 자, 이번에는 자잘하게, 살살해도 좋아요. 자잘자잘하게, 하지만 속도는 빠르게.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배꼽 보이시죠? 배꼽이 좌우로. 원, 투, 원, 투, 원, 투.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원, 투, 원, 투, 원, 투.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상체를 쓰는 동작인데, 상체에 어떤 동작을 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슴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슴업을 할 때 가슴을 어떻게 업 시키지? 아, 이렇게 힘 주시는데, 다시 알려드리면 우리 아까 무릎을 구부리고 아랫배 넣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시작해야지 가슴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허벅지 안쪽에 힘 줘서 아랫배는 후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긴장한 상태로 가슴을 올리는데, 어떻게 발가락을 바닥에 누르면서, 발가락으로 바닥을 꼬집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꼬집으면서 배에 힘을 주고 갈비뼈 자체를 들어 올린다 생각하시고, 우리 여성분들 여기 브래지어 끈 있죠? 속옷끈 있는 부분이 어떻게 사선 위로, 누가 밀어서 위로, 사선 위로 올린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때 배에 힘 줘서 배가 홀쭉하게 내려놓고, 저도 평소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슴 업 하고 배 힘 준 상태로 다니면 몸매가 아주 달라져요. 다시 후, 릴렉스한 상태에서 발가락을 바닥을 누르면서, 발가락으로 바닥을 꼬집으면서 갈비뼈 들어올리고, 브래지어 있는 쪽을 누가 사선 위로 민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자, 이때 힘 주시고 다시 풀고, 다시 날개뼈 가슴 업 할 때 날개뼈가, 여러분 이렇게 운동할 때 날개뼈가 모아서 주름이 생기죠. 그것처럼 어깨 내리고 가슴을 밀어 올릴 때 날개뼈를 모아서, 그렇죠, 배에 힘 주시고 풀고. 자, 이거 우리 리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느린 리듬 음악 주세요. 자, 저는 이쪽 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먹 툭이 들어갈 만큼 다리를 11자로 벌리시고, 아랫배 인, 가슴 업, 풀고, 다시 가슴 업, 풀고, 다시 가슴 업, 풀고. 자, 이번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자세 있죠? 인어공주 라인. 왼발의 무게 중심 오른쪽, 다리 갖고 와서 허벅지 닫고 아랫배 인. 자, 팔은 원래 한 움큼만 내리는데 이번 가슴 동작이니까 조금 더 내려볼게요. 골반 쪽으로 팔꿈치 갖고 와서 가슴 업, 후 릴렉스, 가슴 업, 릴렉스. 다시 갈비뼈를 들어 올린다 생각하시고 발가락 힘 줘서 다운. 한 번 더 가슴 업, 다운. 옆에서 보여드리면 발 바꿔서 가슴 업, 릴렉스, 가슴 업, 릴렉스, 가슴 업, 릴렉스, 가슴 업, 릴렉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천천히 위아래로, 약간 살짝 앞뒤로 상체만 움직였는데 뻐근했던 게 좀 풀리시나요? 우리 자세 어깨 내리고 가슴 업 이 동작만 하셔도 아주 우리 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슴 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운 동작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 다운은 어떻게 다운 시키지? 무릎을 구르며 다운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슴 업을 할 때 상체를 상체 배에 힘주고 브래지어 뒤쪽을 밀어서 어깨뼈, 날개뼈 닫아서 이렇게 했죠? 이거를 그대로 내릴 거예요. 자, 상체가 이렇게 수그리는 게 아니라 상체는 꼿꼿이 있는데 이 가슴 업한 거를 자, 가슴 방향이 있죠? 이것을 땅을 보게. 그러면은 우리 모아졌던 날개뼈가 어떻게 돼요? 모아졌던 날개뼈가 펴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윗배, 상복부가 접혀져서 그러니까 ET처럼 배 모양이 돼요. ET처럼 배 모양이 돼야 잘하신 겁니다. 다시 배, 우리 윗배, 중간배, 아랫배로 나누죠? 여기서 윗배, 가슴이 땅을 보면서 이때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고요. 발바닥에, 발바닥 안쪽. 발가락 있는 쪽, 엄지발가락 있는 쪽에 힘이 들어가서 ET배처럼 돼요. 다시 가슴 업할 때는 복부가 이효리 배꼽이 만들어질 정도로 쭉 스트레칭이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가슴 다운을 하게 되면 ET배처럼 못생긴 배가 돼요. 자, 가슴이 어떻게? 아랫방향을 보게끔. 그래서 이것은 가슴 다운 윗배, 그 윗배를 접어서 중간배, 아랫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다운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리듬 음악 주세요. 느린 리듬 음악. 저는 옆에, 옆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가슴이 아래. 릴렉스. 펴고 가슴 아래. 펴고 가슴 아래.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배운 인어공주 라인 이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 올렸다가 가슴 다운 가슴 업.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슴 서클을 해볼 거예요. 네, 음악 꺼주셔도 되고요. 가슴 서클은 말 그대로 가슴 중앙에 여기 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펜으로 가슴을 돌려서 펜으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슴 서클입니다. 네, 우리 벨리댄스에서 손목 서클도 있고요. 가슴 서클도 있고 힙 서클도 있고 이집션 서클, 뭐 큰 힙 서클, 오미 여러 가지 서클이 있는데 오늘은 가슴 서클을 배우겠습니다. 자, 가슴 서클 할 때도 항상 어떻게? 어깨 내리고 가슴 업, 아랫배 인. 자, 아랫배 인은 무릎을 구부려야지만 할 수 있는 동작이세요. 자, 항상 배에 힘을 주시고 동그라미를 그릴 건데 내가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하죠? 반쪽짜리 원을 그리느냐 아니면 엄청 조그만 원을 그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몸을 쭉 늘리거나 근력을 써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가슴 다운 아까 했죠? 가슴이 아래 보게 다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슴을 옆으로 미는 거예요. 우리 이런 동작 많이 하죠. 스트레칭 줌바에서도 할 테고 그럴 텐데 그거예요. 그래서 원 상태에서 가슴 옆으로 밀어서 투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면 바로 위에 가지 않을 거예요. 사선. 사선으로 갈 겁니다. 자, 사선으로 쭉 오른쪽 골반과 왼쪽 가슴이 최대한 내 몸에서 멀어지도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가슴 업 이효리 배꼽 만드세요. 발가락으로 바닥을 꼬집으면서 배 힘주고 이효리 배꼽 어깨 내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 사선 오른쪽 가슴과 왼쪽 골반이 최대한 멀어지게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거 옆으로 밀었던 거 생각하시죠? 여기서 오른쪽 그 다음에 다시 가슴 다운 이거 리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이번에는 손 하지 않고 무릎 구부려서 아랫배 인한 상태로. 느린 리듬 주세요. 자, 준비는 가슴 다운. 시작. 1, 2, 3, 4, 5, 6, 7, relax. 다시. 1, 2, 3, 4, 5, 6, 7, 반대. 1, 이번에 오른쪽. 2, 3, 가슴 업. 6, 7, relax. 다시. 1, 오른쪽. 2, 3, 4, 5. 자, 무릎 구부려서. 잘하셨어요. 이거를 연결하면 계속 해볼게요. 원이 돼요. 자, 이번에는 포즈 잡고. 포즈 잡고 이 연결 동작을 해볼 텐데. 원 어디였죠? 가슴 다운. 옆으로. 사선 업. 사선 옆으로 아래 갖고 오고. 이번에는 N을 오른쪽 사선에서 내려올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N은 어떻게? 반대쪽 사선에서 1, 2, 3, 4, 5, 6, 7. 이번엔 이어서 and circle, and circle, and circle, and circle. 잘하셨습니다. 자, 반대. 오른쪽 무게중심, 오른쪽 골반 빼서 인하공주 라인.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다운하고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시작. 가슴 다운. 옆으로. 사선 위로. 사선 옆으로. 가슴 다운. 릴렉스. And 1, 2, 3, 4. 5. 우리 인자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팔꿈치 약간 구부려서 시작. 1, 가슴을 곡선 이어서 2, 3, 4. 우리 혜윤 선생님 조금 더 가슴 업. 이번에 이어서 1, 2, 3, 4. 우리 팔이 아파도 주윤 선생님 팔 펴서, 팔 좀 더 펴서. And 1,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5분 남았는데요. 한 3분 동안 우리 오늘 배운 동작 쉬미 가슴 업다운 서클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 벨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저 따라 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 음악 6번 들어주세요. 자, 어깨 내리고 가슴 업 아랫배 인. 원, 투, 원, 투, 원, 투. 쉬미.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빠르게. 자, 이번엔 포즈에서 가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발 바꿔서 다운, 서클. 천천히. 반대.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스텝하고 같이 시작. 1, 2, 1, 2, 1, 2. 이번에 왼쪽 시작. 1, 2, 1, 2,
원, 투. 원, 투. 골반 스트레치. 마지막 쉼이. 발 위로. 손목. 자, 겨드랑이 들어 올려서. 곡선 만들면서 위로. 팔은 부드럽게. 골반은 강렬하게. 마지막. 쉼이. 자, 잘하시나 볼 거예요. 배꼽이 좌우좌우. 무릎은 앞뒤 앞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동작, 벨리댄스라고 하면은 그냥 흔드는 거 아니야? 그 흔드는 동작 우리 배웠어요. 무릎 앞뒤 앞뒤에서 배꼽이 좌우로 흔드는 쉼이, 그 다음에 가슴을 이용한 업다운, 가슴 서클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골반 라인 예쁘게 만드는 힙푸시. 힙푸시도 배울 거고, 힙을 위아래로 흔드는 힙쉼이도 배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청담 아트밸리댄스 부원장 임정원이었습니다. 인사할게요. 앞에서, 옆으로, 아래에서, 위로, 수고하셨습니다.